신이 싱싱한 샐러드를 선물하자 악마는 드레싱을 만들어냈다. 신이 지방이 적고 영양가 있는 감자를 주자 악마는 그걸 잘게 썰어서 기름에 튀겼다. 신이 부드럽고 가벼운 운동화를 선물하자 악마는 유튜브를 만들어냈습니다. 최근 킴 카다시안이나 일론 머스크 등 부자들이나 셀럽들이 먹는 다이어트 약이 화제가 됐죠. 바로 오젬픽 또는 위고비라 불리는 당뇨병 약입니다. 이 약은 식욕 억제 호르몬으로 체중 감소를 유도해 살을 빼게 만들어주죠. 다만 급격한 체중 감소로 인한 살처짐, 끊었을 때 나타나는 요요 현상, 갑상선과 췌장암 발병률 증가, 기타 알려지지 않은 잠재적 부작용이라는 아주 사소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이 약은 없어서 못 구할 지경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인 다이어트론 비만을 탈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약물 같은 대체제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겠죠. 비만을 탈출하는 것은 왜 이토록 어려운 걸까요? 애초에 왜 우리는 비만에 이토록이나 시달리는 걸까요? 다이어트를 하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건 칼로리일 겁니다. 눈에 보이는 숫자이기에 다이어트 목표에 활용되기가 아주 편리하죠. 그래서 요즘은 제로 칼로리 음료나 음식도 많이 개발되고 있죠. 또 비만인 사람들은 몸에 체지방량이 많다는 점에 착안해 지방을 덜 먹는 다이어트 방법도 많이 있습니다. 국내 다이어트 시장 규모는 2020년에 이미 10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통계에 따르면 비만 인구는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만에 적은 다이어트란 말이 있을 정도로 다이어트 인구 80%가 1년 안에 요요를 겪고 심하면 전보다 더 찐다고 하죠. 사실 비만의 비밀은 칼로리에 있지 않다고 합니다. 내가 음식을 얼마나 먹는지보단 내 몸이 먹은 음식에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칼로리는 지방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뼈와 근육을 만들고 뇌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등 다양한 용도로 쓰입니다. 그리고 매일 10km 이상을 걷는 수렵체지민과 하루 종일 사무실에 앉아 일을 하는 사람의 칼로리 소비량은 의외로 별로 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먹은 만큼 격렬한 운동을 한다 해도 섭취한 칼로리를 그만큼 태워버리기가 힘든 것이죠. 오히려 식욕이 돌아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1990년대부터 2010년까지 칼로리 섭취량은 별로 증가하지 않았지만 비만율은 매년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로리는 사실 미끼였을 수도 있단 것이죠. 생명체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 1순위는 생존입니다. 뒤에서 멧돼지가 힘껏 달려오고 있다면 우린 나무를 타든 전속력으로 도망가든 엄청난 에너지를 써서 위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 급박한 순간에서는 증기기관차에 석탄 넣고 불 떼듯이 당장 그 자리에서 국밥을 먹어 에너지를 보충할 수도, 아까 먹은 국밥들이 장에서 소화돼 에너지가 되길 기다릴 수도 없겠죠. 그때 우리 몸은 불러오기 모드를 작동시켜 몸 곳곳에 저장된 에너지를 빼서 근육에 동원시킵니다. 그런데 그 저장된 에너지는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포도당과 같은 물질이 혈류 속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런데 배부른 식사 후 배를 두드리는 보통의 상황에선 이 에너지원들이 전부 쓸 일은 별로 없겠죠. 그래서 에너지원들 중 일부는 형태가 변해 세포로 전달되어 사용되거나 저장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지방에서 만들어진 트라이글리세리드는 지방세포에 축적되어 뱃살을 나오게 하는 주범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저장 과정에 관여하는 것이 그 유명한 인슐린입니다. 인슐린은 당장 사용 가능한 에너지를 세포가 사용하고 저장하게 만들 뿐 이미 저장된 에너지원을 꺼내 쓰도록 하진 않는 저장 모드 스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장 모드가 다이어트를 힘들게 하는 원인이자 비만을 일으키는 진짜 주범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저장하기 모드는 동물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자연 상태의 동물들이 비만으로 고생하고 있단 말은 들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나마 겨울잠을 자는 곰 같은 동물들이야 자기 전에 잔뜩 먹어서 살을 찌우지만 성인병과 같은 부작용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경에 적응한 아주 적절한 몸 상태인 것이죠. 연구에 따르면 곤충을 포함해서 거의 모든 동물들은 미각을 이용해서 가장 중요한 영양소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더 이상 먹는 걸 그만둠으로써 식사량을 조절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먹게 되는 먹이에 탄수화물과 당이 많으면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살이 찌게 되고 고단백 음식을 먹으면 살이 빠지는 규칙적인 체중 변화만 있을 뿐이죠. 엄밀한 의미에서 자연 상태의 동물들에게 비만이란 게 존재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이상한 음식이 넘쳐납니다. 그 이상한 음식은 초가공식품이라 불리는 것이죠. 초가공식품은 생물이 몇억 년의 진화사에서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던 온갖 화학 가공물이 들어가 있고 인위적으로 식감과 영양성분 비율을 바꾼 식품이라 뇌와 혀가 그 음식의 정체를 파악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게다가 보통은 값싼 재료인 탄수화물과 당,
지방은 풍부하지만 단백질은 적기 때문에 아무리 먹어도 포만감이 쉽게 오지 않아 과식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초가공식품에 풍부한 당질, 즉 탄수화물은 단백질에 비해 3배 더 많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죠. 인슐린이 활동하기 시작하면 지방세포는 점차 지방으로 꽉 채워지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인슐린은 어떻게든 지방을 세포 안으로 쑤셔 넣으려 합니다. 결국 세포들은 인슐린을 점점 더 거부하게 됩니다. 그럼 췌장에선 혈당을 내리기 위해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하는 한편 세포와 인슐린의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이 점점 더 잦아지게 됩니다. 심지어 세포들은 다른 세포나 근육세포들에게도 인슐린에게 반응하지 말라고 선동하기까지 합니다. 이 분야 최고 존엄은 바로 설탕인데요. 포도당은 인슐린 수치 자체에, 과당은 인슐린 저항성에 많은 영향을 주는데 설탕은 이 두 가지가 합쳐져 있으니 설탕을 섭취하면 우리 몸은 순식간에 인슐린으로 절여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더 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굳이 높은 인슐린 수치가 아니더라도 적정 수준의 인슐린 수치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상황, 즉 많이 먹지 않더라도 삼시세끼 꼬박꼬박 먹기만 해도 인슐린 저항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세포들은 인슐린을 거부하면서 세포 내 포도당이 부족해져 배고픈 상태가 되고, 그러면 세포들은 더 많은 당을 섭취하라는 신호를 보내게 되는데요. 인슐린이 넘치는 포도당을 배달하기 위해 문을 두드려도 세포는 쫄쫄 굶으며 포도당을 더 달라고 아우성치며 인슐린 저항성이 더 많은 인슐린을 부르고, 더 많은 인슐린은 더 강한 인슐린 저항성을 부르는 자강두천, 기묘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한편 이 인슐린 폭탄이 목표 몸무게를 설정하는 뇌 시상하부를 절여버리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없는 시상하부는 들어오는 인슐린의 전부 반응에 목표를 극단적으로 상향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단기적으론 절식이나 운동으로 살을 뺄 순 있어도 시상하부가 설정한 몸무게 기준으로 돌아오는 요요를 겪는 것이죠. 거기에 이미 비만이 되어버린 사람은 식욕감퇴 호르몬이 더 많이 분비되지만 인슐린처럼 저항성이 생겨 식욕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살이 살을 부르는 비닉빈 부익부인 것이죠. 인슐린이 많아도 안 돼. 인슐린이 자주 나와도 안 돼. 우리 식습관에 함정이 있다는 게 내 결론이다. 우린 삼시세끼를 챙겨 먹어야 한다고 배우지만 인간의 조상 호모사피엔스들은 굶는 경우도 종종 있었고 식사시간은 불규칙적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인슐린 호르몬 혼자서도 충분히 혈당을 내리고 알잘딱깔센하게 치고 빠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산업혁명이 발생하면서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위해 하루에 3끼를 먹는 문화가 광범위하게 표준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시기엔 인슐린 폭탄, 초가공식품도 대량 생산되기 시작하는데요. 절묘하게도 최초의 현대적 다이어트 책도 바로 이 시기에 맞물려 1800년대에 처음 등장했다고 하죠. 무한동력 인슐린 에스컬레이터의 방향을 바꾸는 방법은 이론상으론 간단해 보입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끊임없는 간식 타임을 버리고 우리 조상님들처럼 간헐적으로 먹는 겁니다. 바로 간헐적 단식이라고 알려진 방법이죠. 단식을 하면 혈류에 공급된 포도당 대신 이미 저장된 에너지원을 쓰기 시작하기 때문에 인슐린이 더 적게 분비돼 세포들의 인슐린 저항성이 점점 낮아지고 렙틴과 같은 식욕 저하 호르몬, 그리고 저장된 에너지를 꺼내 쓰는 호르몬들이 더 잘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단식에 적응해 건강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점점 단식하는 게 수월해지게 되고 저장하기 모드가 꺼지면 자연히 우리 몸은 저장된 에너지 소모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은 책 어떻게 살 빼야 할지 막막한 너에게를 참고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책에서는 다이어트 방법 중 하나로 간헐적 단식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단식에 대한 흔한 오해 중 하나는 단식이 효과적으로 굶어서 살을 뺀다는 것입니다. 사실 단식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몸이 잠깐 재정비하고 쉴 시간을 줘서 우리 몸이 스스로 건강한 체중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단식은 그 방법 중 하나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다이어트는 단순히 살을 빼고 멋진 몸매가 되는 방법이 아니라 내 몸을 건강한 상태로 되돌리고 나를 소중히 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책 어떻게 살 빼야 할지 막막한 너에게는 실제로 요요 없이 다이어트에 성공한 약사가 과학적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몸을 혹사시키지 않고 살을 뺄 수 있는 실제로 실천했던 다이어트 방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끝없는 다이어트와 요요에 지치신 분들은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